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바울 서신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그러죠.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것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떤 성도들 만나면, 예, 우리 성도님 천국 가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글쎄요. 예, 조금, 글쎄요. 왜 그래요? 했더니,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죠?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이 세상 마음대로 살자. 예, 이 세상 즐길 게 얼마나 많아, 쾌락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내 정욕대로, 쾌락대로 이렇게 무질서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모를 때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온전히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함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사실 우리 성정은 그러죠. 딱 마음에 안 들면 안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버리고, 예, 상종하지 않는 게 우리 이제 아주 그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절대로 안 봐가 아니라, 보면 또 인사하고, 또 한번 웃어주기도 하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안고 토닥거리기도 하면서 이 마음의 분과 분노가 슬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죠? 우리가 뭐 원수로 사랑하기까지 막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솟아나고 관용과 아량과 관대함이 넘쳐나는 이런 생활을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 행함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두면서, 이 수많은 행위 가운데, 행함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격언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말을 하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듣고 내 말만 장황하게 계속 주장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디 말한다는 것은 급히 말하거나 쉬지 않고 수다를 떨기보다는 겸손히 참으며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말하는 것을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귀는 두게 주시고 이번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체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분이 있어요. 사사 입다죠. 예, 입다가 사사로 이제 임명을, 직분을 맡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몬 굉장한 세력이 있는 강한 군사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어떻게 이 암몬을 이겨야 되는데 마음에 이제 좀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보는 자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맨 처음 보인 사람이 무남동녀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서운한 거니까. 너무 급히 생각 없이 그런 서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낸다는 것은 성낸다는 것은 분노, 화, 진노란 뜻이고요. 성낸다는 것은 경솔하고 통제되지 않는 혈기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고 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부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조언을 하는, 상담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국에서는 그 가정에서 부부가 사는 집에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며칠 동안 관찰을 해요. 그게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이 아내가 신청을 했대요. 아내가 왜 신청했냐면, 우리 부부는 끝이 없어. 해결이 안 된다는데, 부부 관계가. 그래서 좀 이게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집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가 신청한 것은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 남편이 변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이 부인은 얘기하기를 남편이 좀 무능하고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텔레비전으로 그분들의 일상을 살펴보았더니 이 부부가 대하는 방법이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나만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모자란대요. 나는 일을 한 시간에 이만큼 할 거를 이 자기 남편은 반의 반도 못한대요. 그 일하는 질도 떨어지고요, 내가 이 사업장을 내가 유지하는 거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저 사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게 늘 화가 나서 조금만 실수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보는데 우리가 다 낯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장면을 본 그 부인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성내고 상대방을 괴롭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지도를 받고 고치게 되어서 화목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화내는 걸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을 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20절 그 뒷부분에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는 신학적인 용어죠. 제가 이제 작은 목사반에서 계속 이 단어 뜻을 외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면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행동 규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성을 낼 때 이 마음에 황폐함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내니까 이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고 평정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의롭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내면요, 이 마음이 막 야단이 나잖아요. 황폐해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악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자,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 마귀가 되죠. 그리고 이 심령은요, 성령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사탄이 잔치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이 심령이 되어버리죠. 성낼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집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한테는 내 성질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성내놓고는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다, 집이니까 그러지, 편하니까 그러지, 가족이니까 그러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고는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래요. 성내는 건요, 마음이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말이 탁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탁한 거예요. 이 마음에 나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가 성 다 내놓고는, 막 화내놓고는 그래요. 야, 이 착하고 순하고 양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이렇게 화내게 하는 당신이 틀렸다 하는 거죠. 당신이 화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내가 왜 이 정도로 화가 나겠느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누가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화내는 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21절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에서요, 이제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21절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성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악한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성내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넘치는 악이란 것은 악이 마음속에 있다가 이렇게 뭐 화산이 폭발하듯이 솟구쳐 올라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넘치는 악. 그러니까 이 성낸다는 건요, 그냥 내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했지, 한번 소리 질렀지, 한번 성냈지,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 악이 아주 구석에 자리 잡고,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이성이고 지성인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 싫은 소리 안 듣는, 어디 가서 대접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멋있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악이 딱 숨어 있다가 그것이 무슨 사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길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나타내지는 것이 성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하면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내 속에 어떤 더러운 말을 하고 있으며 내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셔야 돼요. 아까 그 이제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막 틈만 나면 욕을 하고 틈만 나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 얘기가 나오기를 자기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대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미운 게 있는데 아주 결혼하고 초기에 이제 같이 장사를 하는데 남편은 좀 무능하고 여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 본인은 여자니까 아기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이 장사도 혼자 다 하고 남편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하고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집을 나가서 2년 동안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만 보면은 그때 자기 버리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혼자 편하게 살다가 이제 또 안 되니까 다시 그 사람 말로는 들어왔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 남편만 보면은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화가 나니까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거에 보면은 그 속에 악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건드리면 푹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버리래요. 근데 이 버리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자,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과 넘치는 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려냐면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온유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셨죠? 부드럽고 순하고 선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함의 모습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잘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할게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예요. 맹수가 막 야단을 하다가 길들이지 못해요. 완전히 너무 온순하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고분고분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래요. 그리고 또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고열로 고생하는 환자가 해열제 딱 먹고 탁 진정되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래요. 그러니까 자,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 속에서 막 불같이 화가 나면서 뭔가 솟아오르는 악을 그냥 밖으로 확확 내보내는 이런 상황은 맹수가 날뛰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이 성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 좀 탁해 근데 마음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탁한 사람 마음도 탁해요. 내가 말로서 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까? 그 사람에게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착하고 선한데 너 때문에 내가 화내잖아. 그게 아니에요. 화내는 사람 마음속에 넘치는 악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요. 그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내는 사람은 사나운 맹수가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길들여진 짐승처럼 해열제 먹고 고열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정되고 부드러운 그런 말랑말랑한 심령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배웠죠? 이제 여러분들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릴 거죠? 또 성질대로 너 왜 내 성질 건드려? 나 말은 탁하지만 마음은 안 그래.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열심히 성내면서 성질 다 풀고, 예, 성질 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그런 사이에 그거를 받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없어지게 하고 이 마음의 상처로 너무 아파하게 하는 이런 독을 쏘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문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예,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잘 들었어요. 알아요. 하,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딱 마음에 단도리를 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을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야.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저기가 있냐면은 다 들었어. 설교 들었어. 계속 신앙생활 해. 그래서 10년하고 20년 하면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 경건하고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어디 가서 가끔 화내면서, 야, 나같이 점잖고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날 안 내게 한다. 이러면서 마음껏 성내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겠죠. 네,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 그거를, 예, 고쳐가면서 이 말씀 따라 나를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 신앙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로 끝이고 그걸로 내가 참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하지 않고 난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난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이런 분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을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 비판하고 비난해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임 목사 비판하고, 여러 사람 이렇게 딱 말씀으로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이래 다 평가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요 깨어지고 분열되고 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신을 속이는 자의, 예, 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직분을 맡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스스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게, 이런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우리는 나는 그러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대요. 저는 이제 사역반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자주 나누잖아요. 나는 누구 미워하지 않아. 난 원체 누구 미워하는 거 모른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어제 어떻게 모임이 있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도 까딱 하나 안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지적을 하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막 소름이 돋는데요. 자, 아무도 안 미워하죠. 이 마음에 사랑만 넘치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의 마음을 비춰보고 자기를 비춰보는 은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신을 순종하는 데는 첫 번째 되지가 않아요. 많이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실패하고,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미운 마음이 들면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되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늘 성내고 이렇게 화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 안 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성 내고 나면은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예, 온유함이, 예, 승한, 예,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훈련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아멘. 자, 이제 야고보는 오늘, 예, 1장 19절에 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장하는 야고보가 그 행함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말에 초점을 맞췄죠. 자, 오늘 1장 마지막 절 하면서 26절에 하시면서 어디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리는 건 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도 말로 시작해서 지금 또한 말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대요. 이 경건이 헛것이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다스리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말씀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라도, 자,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경건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언어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는 건 언어를, 자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말에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야고보 얘기했죠. 듣기를 좋게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그 사람 믿음 좋다, 경건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언어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전도의 경험을 이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처럼 전도를 많이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이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2시간씩 한대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믿음 좋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나처럼 기도 많이 하셔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에 앉으면 안 보여. 없어진대요. 누구, 자기 담임 목사는 형부잖아요. 나는 말이지 전도사인데 2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이질 않아. 근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적어도 2시간은 해야지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앉았다 일어나면 그거는 기도에 거슬리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본인 기도 많이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 모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까지 완전히 비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왜냐하면 말의 혀의 재갈을 안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상처를 줍니까? 혀의 재갈 물리지 않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이렇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는 더디해서 혀에 재갈을 물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우리 언어 생활에 집중하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에 추석이에요. 여러 가족들 만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잘 왔다 뭐 했다 하면서 참 좋게 이제 얘기하다가 술 한잔 하면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10년 전에 섭섭한 얘기 또 꺼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언짢아 져가지고 그냥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나 다시는 안 온다 하면서 성나고 돌아가지는 않는지요. 말이죠. 언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혀에 재갈을 물려서 은혜롭고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에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주고 그래서 가족에게 전도하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